선배 시민이란 가을 햇볕에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들판의 알곡과 같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2021년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의 늪에 헤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체현하고 있는 선배 시민, 우리 사회적 인적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지역 어르신들이 단지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돌봄의 주체이자 보다 적극적인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면 지역 공동체가 훨씬 풍성하고 활력이 넘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 공동체마다 지혜와 경륜이 많으신 선배 시민이 후배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지혜와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